안녕하세요. 제2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 예술 강사입니다. 오늘은 관람한 영화 속의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살펴보고 그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영화 속 갈등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볼까요?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 속에는 인물들이 꼭 고민 혹은 갈등을 겪곤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 갈등 구조가 없었던 그런 영화가 있나 한번 머릿속으로 찬찬히 되돌아볼까요? 영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어리적 봤을 법한 동화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볼게요. 흥부한 울부에는 어떤 갈등이 있죠? 흥부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먹을 식량을 구해내야 한다는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놀부는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죠? 모든 이야기 속에는 인물이 원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그에 따른 인물의 고민이나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상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법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이 영화는 2013년도에 제작된 정한진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어떤 고민을 겪고 있는지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화 주인공인 초등학생 정우는 엄마와 함께 익히지 않은 야채와 같이 생식만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그리고 친구들이 흔히 학교에서 나눠 먹는 과자 역시 먹지 않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정우와 친하게 지내던 혜미가 초콜릿을 선물합니다. 정우는 이때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초콜릿을 먹어볼까 말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우가 겪고 있는 고민의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우는 왜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단편 영화 특성상 아주 짧게 함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길게 언급은 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엄마의 대사를 미루어 보아 뭔가 아버지의 죽음과 생식을 계속해서 먹는 이유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생식을 먹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먹지 않으니까 엄마 혼자 생식을 먹어야 해서 나는 생식을 하는 거라고 혜미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정호는 자신은 초콜릿을 먹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를 저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와 대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정호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고민을 해결하게 될까요? 정호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참지만 결국 상자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서 먹게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정우는 엄마에게 진솔하게 털어놓게 되죠, 자신의 마음을. 미안하지만 나는 초콜릿이 먹고 싶었어 라고 말이에요. 그런 엄마는 정우를 처음에는 탓하지만 마침내는 따뜻하게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정우의 친구 혜미 역시 난 네가 먹는 음식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떡볶이도 좋고 너도 좋으니 네가 맞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상충되어 왔던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또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질문인데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아직 주인공의 고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정우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화를 보고 느낀 대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그 이후에는 학습지에 있는 질문들의 답을 적으면서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